안녕하세요, 제이트 플라워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이장시 기능사의 동양꽃꽂이에서 나오는 경사형 꽃꽂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동양꽃꽂이 같은 경우는 이 침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침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화이장시 기능사에서는 침봉과 화기는 주어지죠. 플라스틱 화기로 주어지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꽃꽂이에서 사용되는 이 침봉 같은 경우는 물 공급을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화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세팅을 해놓고 꽃꽂이가 진행되는 게 맞아요. 물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나중에 부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부었을 때는 이 주변에 깨끗하게 될 수 있게 잔여물들이 없게 다 걸러내시고 꽃꽂이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지름이 좀 작죠? 작은 화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립형 동양꽃꽂이 할 때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운데다 침봉을 놓고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지류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건 산수유예요. 그래서 산수유를 가지고 주지를 잡고 다른 소재들을 쭉 이어서 꽂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동양꽃꽂이에서는 총 세 가지의 기본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일주지, 가장 긴 가지가 직립해 있는 직립형, 그 다음에 경사져 있는 경사형,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하수형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경사형과 직립형 이 두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하수형은 뭐 특별히 알고 계시진 않아도 되는데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지를 정해볼 건데 일주지 같은 경우는 화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정해져요. 그래서 화기 높이와 너비를 더한 다음에 1.5배에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요 아래 있는 요 길이가 지금 화기 높이랑 너비랑 더한 길이겠죠? 이거보다 윗부분이 길다면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이게 좀 더 길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조금 자르고 작업을 할게요. 프로알폼 같은 경우는 사선 자르기에서 그냥 꽂으면 되지만 이 침봉 같은 경우는 꽃을 꽂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두꺼운 절지류 같은 경우는 단면을 일자로 해서 꽂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결을 만들어요. 결을 만들어서 표면적으로 좀 넓히는 거죠. 쪼개버리는 거죠. 쪼갰을 때 침 사이가 들어가기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일주지를 꽂아볼 건데 경사형 같은 경우는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을 꽂아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침이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꽂고 체중을 실어서 흔들흔들 천천히 흔들흔들 해주시고 각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각도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60도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표현하시고 이제 2주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2주지 같은 경우는 1주지의 3분의 2에서 4분의 2 사이의 길이를 갖게 하시면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돼요. 1주지보다 조금 작게 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줄기가 두꺼워서 십자로 나눠서 꽃을 꽂을게요. 이주지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서 있는 선이고요. 작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주지를 꽂았습니다. 이주지 같은 경우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0에서 1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서 있는 수직선 상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지 같은 경우는 기울어져 있는 강한 지배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주지 같은 경우는 2주지의 길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2주지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길이를 갖게 하면 돼요. 이건 아까 1주지에서 2주지가 길이가 정해진 것처럼 똑같이 2주지에서 3주지의 길이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주지보다 조금 작게 길이를 잡아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동양꽃꽂이에서는 이 꽃을 꽂는 것 자체의 행위가 되게 중요해요. 침봉에 이 절지가 잘 안 꽂히기 때문에 잘 꽂는지 안 꽂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꽂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볼게요. 옆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2주지가 여기 있고 1주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주지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시면 입체적인 구성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개의 가지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쪽 공간 속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동양꽃꽂이를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평면적으로 주지를 잡게 되면 꽃을 넣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 했어요. 마사지를 해서 각도가 안 맞으면 각도를 좀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에 대한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면 선에 대한 표현도 좀 잡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지류가 이쁘지 않다면 어떤 변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지를 잡는 게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소재를 전정을 하거나 마사지를 통해서 라인을 표현하는 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3주지 같은 경우는 각도는 70도에서 9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2주지 같은 경우는 0에서 1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주지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6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각도를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재를 넘어갈 건데, 몬스테라라고 하는 입소재를 가지고 왔어요. 주지를 잡고 난 다음에 종지를 꽂고 그 다음 입소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지가 굉장히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주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옆에 이런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종지를 꽂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주지 자체가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어서 따로 뭐 종지나 이런 부분들은 꽂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실 때 이렇게 멋스러운 주지가 없다, 주지가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지를 덧대서 그 주지를 조금 더 보강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작품에서는 생략을 하고 이 입소재로 들어갈 거예요. 몬스테라를 먼저 꽂아서 신봉을 약간 가리고요. 그 다음에 무게감을 조금 실어줄 거예요. 이 작품이 굉장히 크잖아요. 화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들어가 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소재를 가지고 무게감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몬스테라를 꽂았습니다. 몬스테라 잎사귀를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조금 더 묵직하게 면을 보여주는, 얘를 보시면 이제 면이 보이죠? 면이 보인다는 건 좀 무거워지는 거죠. 작품 자체를 약간 무겁게, 작품을 좀 안정감 있게 넣기 위해서 면을 보여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면만 보이게 되면 여백을 없애기 때문에 옆면이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구도를 보시면, 이 끝을 보시면, 몬스테라의 끝을 보시면 삼각구도를 이루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끝이 비대칭 삼각형을 이루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꽃을 꽂았어요. 이 정도 작업을 해놓고 이제 꽃으로, 메인 꽃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꽃은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이 아네모네를 메인 꽃으로 잡아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꽃꽂이 하게 되면 꽃이 주인공이 되죠. 근데 이 동양 꽃꽂이에서는 꽃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가지들, 이 나뭇가지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나뭇가지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멋스럽게 다 보여주고 그 속에서 꽃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무게를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꽃보다는 이런 가지, 잎사귀에 조금 더 무게가 실어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꽃을 너무 잘 보여주려고 하면 디자인이 역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매력이 조금 방감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꽃꽂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은 화해장식 기능사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하고 있진 않고요. 동양 꽃꽂이는 이런 식으로 꽃을 꽂는구나, 동양 꽃꽂이의 느낌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니까 꼭 화해장식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포컬 포인트 역할을 하는 꽃을 먼저 꽂았어요. 포컬 포인트를 꽂고 난 다음에는 상승되는 느낌, 상승되는 느낌을 표현했는데, 이 상승은 직립형에서의 상승되는 느낌이라기보단 작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포컬 포인트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직선 상에 있는 두 개의 아네모네를 넣었어요. 그리고 포컬 포인트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아네모네를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작품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래로 밑에 넣어가지고 역시 무게감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상의 곧은 척추 같은 느낌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배에 힘이 들어가서 좀 더 안정감 있게 무게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뻗어나가 있는 이 아네모네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아네모네를 사용할 때 아네모네 잎사귀가 여기 달려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야지 여백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이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살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에 대한 걸 좀 더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거하고 사용했고요. 그 후에는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넣었는데 색깔이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게 연결되는 역할을 넣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끝까지, 1주지 끝까지 시선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로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구근 식물이라서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속을 채워가지고 잘 꽂혀지지 않아서 속을 채운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빨대 그 안쪽 부분을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줄기를 가지고 채운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꽃으로는 알스트로메리아를 사용하겠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를 좀 정리해서 한 대 정도만 이렇게 남기고 제가 전정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넣으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여기 앞쪽 뒤쪽에 이렇게 넣어서 옆에서 봤을 때도 뭔가 밋밋하지 않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밋밋하지 않은 모습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 입체감을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작업이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니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넣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꽃들을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면서 수정을 계속했어요. 동양꽃꽂이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화형을 완성하기보다는 소재끼리의 연결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원리는 되게 단순하죠. 이 주지가 잘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지가 잘 보이려면 여백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꽃과 잎사귀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실어서 안쪽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꽃들을 다 넣었고 완성을 했습니다. 화장실 기능사에서 경사형 꽃꽂이고요. 화장실 기능사에서 나오는 꽃 자체를 다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꽃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꽃꽂이를 완성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